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코인머선 119를 진행할 김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과 긴축의 시대에는 투자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하락하죠. 주식 하락하죠. 지금 부동산도 거래 절벽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투자 자산들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은 금리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가상화폐가 뭔가 금리를 조달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력으로 투자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금리랑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니까 시장에 얼어붙어 있는 거고, 아마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가상화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제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다들 겁을 먹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1,000원 주고 고기 한 그릇 샀다. 그러면은 2,0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 자산으로 원래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예금에 돈을 넣고 있기도 뭐하고, 저희들은 다 개미들이잖아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한방 벌기 위해서, 크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꼭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계속 고점을 찍다가 지금 약간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미국 증시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긴축이 시작되면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현재 가장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 정말 지겹습니다. 벌써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또 세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하루에도 70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회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날아오르고 이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여건이 완성되어 있는데 계속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 어제 파월이 청문회 나와서 얘기했죠. 금리 인상 올해 할 거다. 몇 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할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난관이에요. 네, 무조건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은 뭐냐면은 시장에 돈을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걸 싹 빨아들인 건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긴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를 얼어붙일 수 있는 거, 모든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오는 게 긴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상승이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금리 인상은 3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아마 이거는 이제 인정하겠죠, 다들. 아, 금리 인상하는 시기구나 인정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지속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은 어제 힌트를 줬습니다. 한 12월 말? 올해 말 정도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 긴축에 대해서 텐드럼 발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왜 금리 인상 시대에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어렵게 설명하는 건 싫어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10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5억을 대출 끼고 샀어요.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월 이자만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들이 집을 대출해서 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자 부담, 원금은 갚지도 못했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서로서로 내다 팔아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강남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또 줍줍해야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부자들은 하이에나예요. 착한 토끼들이 집 열심히 사가지고 이제 와, 오른다, 좋아한다, 그럴 때 이제 던지죠. 그럼 집값이 뚝 떨어지면 그때 주는 게 부자들의 행동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엄청 빠졌다가 오히려 코로나 전까지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열입니다, 과열. 어느 정도 버블이 꼈다는 거죠. 주식도 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네이버, 영원히 갈 줄 알았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요. 너무 오버슈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데가 없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디다 투자해야 돼? 뭐 스포츠 토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로또 가상화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뭐 수십억이 있다면 예금에 넣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갈 테지만, 저희 같은 개미들은 정말 투자금이 많아야 1억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가상화폐 뿐이다. 그나마 대체 자산으로는 뭐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이 있는데 달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고 잘못 거래했다가 외환관리법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금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즘 시원치 않아요. 예, 아무래도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스닥 같은 그런 빅테크 종목들과 약간 싱크로돼서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아마 금리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가상화폐는 별개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무가치한 것이다, 정말 허상이다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뭐 웹3, 뭐 디파이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NFT, 메타버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모두 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이 얘기는 곧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선도하고 있는 가상화폐들과 본격적으로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는 구글, 아마존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이제 웹3 시대가 오게 됩니다. 웹3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구글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웹3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탈중앙화된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거의 시작이 NFT이고 메타버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몰릴 수 있는 게 가상화폐라는 거죠. 왜냐? 펀더멘탈이 없으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자산, 뭐 자산 구조라든지 뭐 기본적인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자산의 규모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순수하게 그 기술이나 확장성, 발전성으로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약간 다르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한 자원으로서 경쟁이 일어나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반감기, 그리고 해시레이트, 채굴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금리랑 상관없이 희소성으로 올라간 자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가상화폐도 지금 3,000개에 육박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금리 인상 시대에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NFT, 웹 3.0, 그리고 디파이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는 바로 디파이 섹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파이는 영어로 Decentralized,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 이게 뭔 얘기냐? 과거엔 여러분들이 은행을 거쳐서 모든 거래를 했어야 됐어요. 은행에 가서 뭐만 만들려고 그러면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따지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금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디파이인데 탈중앙화금융입니다. 은행과 관계없이 그냥 가상화폐 플랫폼을 은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탈국가적이고요. 그 다음에 탈기업적이고요. 그리고 개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디파이 시장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단 1년 동안 디파이 시장이 100배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성장한 거에 비하면요, 아직 은행에 비하면은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수로 한다면은 앞으로 만배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디파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인데도 지금 거의 몇백조의 돈이 디파이 시장에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치금들이 정말 뭐 중국이나 후진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디파이 시장에 열광하고 있어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차익을 얻기보다는 디파이 시장의 금액을 예치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이자같이. 왜 그럴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로금리, 금리가 없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돈이 안 나와요. 이자가 없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돈을 맡기려면 보관료를 내야 돼요. 내가 돈을 맡기는데 이자가 없어요. 보관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줄 수 있는 디파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선진국들 위주로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이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만큼 성장이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예치와 대출. 여러분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여러분 돈 맡기죠? 돈 맡기면 1년에 한 번씩 이자 나오죠? 같은 겁니다. 예금 및 대출. 대출은 뭐냐? 내가 가상화폐를 빌릴 수도 있어요. 빌린 만큼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걸 빌려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많은 용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걸 사가지고 뭐 롱을 친다, 숏을 친다, 아니면 어디에 신용을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금처럼 내가 1년 묶어놓으면 연 몇 프로의 이자를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코인마다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은행,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킹은 디파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금 같은 겁니다. 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내가 코인을 사서 이 코인을 거래하지 않는 조건 하에 거래소에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은 거래소들이 그 코인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코인을 뭐 어디로 뭐 담보를 빌려주든 대출을 빌려주든 그 대신 수수료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의 수수료가 발생했어. 그럼 거래소에서 한 3%를 먹고 나머지 7%를 우리한테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거래소는 자기들이 많은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이 많을수록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만큼 많은 고객들에게 거래에 원활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보는 것이고, 막말로 여러분들 선물거래 청산당하면은 그게 다 거래소 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스테이킹이고요. 페어 예치라는 게 있는데, 페어 예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틱이라는 코인을 예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매틱 플러스 니오 프로토콜을 묶어서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가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뭐 복식 승부라고 들으셨죠? 한 가지만 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묶어서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상품들이 기존 은행의 파생 상품처럼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스 거래. 덱스 거래는 말 그대로 이것도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예요.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거래소. 말 그대로 이거는 거래소가 자기들이 거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무한돌파 삼국지라든가 닌키 그런 게임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게임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면은 그거를 탈중앙화 거래소로 가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코인으로 교환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이 덱스 거래소입니다. 화폐 교환.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코인이랑 다른 코인으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대표적으로 클레이 수합 같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이 올라가고 그 내가 사려는 코인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차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외환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외환거래. 외환거래가 덱스 거래소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예금과 대출을 통한 기존적인 은행이 하던 일, 그 다음에 스테이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환거래 같이 화폐 교환할 수 있는 덱스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파이 거래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영어로 돼 있고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가가기 힘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거래소에서 디파이 코인을 매수해요. 디파이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인을 내 지갑으로 가져와요. 개인 지갑, 전자 지갑 있죠?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가 있고 아니면은 뭐 팬텀 지갑이라든가 솔라나 지갑이라든가 각 코인별로 지원을 하는 지갑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 은행에 나 이 코인들을 스테이킹 하겠습니다 하고 증거서를 보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묶여버립니다. 내가 풀 때까지 묶입니다. 그 코인은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 대가로 이자가 지급돼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이자가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상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이자로 받은 가상화폐를 덱스 거래소에서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뭐 바이낸스라든가 비트겟인가 이런 데다 내다 팔고 달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업비트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는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해보시면은 얼마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이게 바로 현금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디파이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지 모든 화폐 가치가 달러나 기존 화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래 정보는 어디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좀 세금에서 자유롭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개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파이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기존 금융권 요즘에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예금 이자가 2%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껏해야 뭐 저축은행 이런 데가 3%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 넣어가지고 1년에 200만 원 나와요. 200만 원 한 달로 치면은 2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정말 1억은 큰 돈인데 이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킹은 최소 거의 6, 7%예요. 거기다가 뭐 20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200%짜리는 약간 사기성이 있죠? 예. 보통 7%에서 15% 이때 스테이킹 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우량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 은행 이자가 3% 미만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2.25% 정도까지 못 올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7%에서 10%까지 이율이 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3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코인으로 지급돼요. 만약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스테이킹을 지원 안 하는데 이더리움도 곧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을 우리가 스테이킹 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더리움 이자로 받고 이더리움 가격이 10%가 또 올랐어. 그러면은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만큼의 또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시대에는 코인이 갈 것이다. 왜냐? 디파이로 몰릴 것이다. 그럼 디파이가 오르면은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은 또 올라요. 그럼 내가 받는 이자가 더 오르는 거예요. 복리로 그렇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이고 굉장히 마법이죠, 마법.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말 스테이킹 할 것인지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를 할 것인지. 근데 정말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는 적극적인 투자고요. 스테이킹은 약간 수동적인 투자죠. 근데 스테이킹도 충분히 매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POS 지분 증명 방식, 지금 POW 같은 방식은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게 POW거든요. 근데 포스 방식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올해 안으로 지분 증명 방식, 포스로 전환하려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고,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스테이킹 때문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만큼 배당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분, 주식도 내가 지분 가진 만큼 배당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디파이는 그래도 지분 증명 방식에서 유일하다. 그리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스테이킹이랑 디파이랑 상관없이 그냥 비트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그냥 예체해요. 그럼 그건 스테이킹은 아니지만 얘네가 이 비트, 이더, 리플 가장 거래가 많은 코인들이잖아요. 이거를 지네들이 이용하고 이자를 지급해요. 이것도 하나의 디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자산을 빌려준다고 할 수 있죠. 예, 한마디로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디파이가 낫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주식 떨어져, 부동산 떨어져, 예금 금리 내가 먹기엔 턱도 없어. 근데 뭔가 투자를 해야 돼.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눈이 쏠릴 때가 디파이밖에 없습니다. 예, 디파이가 오르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다 오르겠죠. 결국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좀 해볼게요. 디파이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셔야죠. 예, 무조건 좋으면 다 하겠죠. 단점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화나 법제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이 정말 망가져버려, 날아가버려, 누가 사기치고 도망가버려, 스캠이야. 그런 경우에는 구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뱅크런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15% 정도 되나요, 요즘에? 그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생기게 되면은 뭐 예금자 보호법도 있죠.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안전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세계 경제가 문제가 생기다거나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뱅크런 발생 시 정말 누가 이제 어느 순간 누가 돈을 빼기 시작해. 그러면은 디파이들도 재원 부족, 말 그대로 돈을 돌려줄 게 부족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코인 가격이 이자를 코인으로 받잖아요.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을 보지만 반대로 이자로 받은 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까이죠. 이자가 그만큼 더 크게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는 코인을 디파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까지 이자를 주는 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존 금융권의 반발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은행들, JP모건, 뭐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도이치뱅크, 굉장히 큰 은행들이 있어요. 이런 은행들이 정말 큰 은행들인데 지네 밖으로 뺏어가는 디파이 시장이 크게 내비두겠습니까?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에요. 새로운 뭔가가 자기들을 위협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견제가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은 참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일단 시장이 성장하면 일단 크게 내비둬요. 크게 내비둬요, 일단. 큰 다음에 이제 조금씩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건들려고 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는 건들 생각 없다고 했고요. 대한민국은 좀만 크면은 바로 못하게 합니다. 예. 얼마 전에 P2E 게임도 다 막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단점이고요. 대표적으로 디파이 코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에이브, 체인링크, 아발란체, 니오 프로토콜, 커브, 테라. 이 정도가 지금 디파이 스테이킹 지원하는 가장 유명한 코인들. 여러분들도 이름이 쏙쏙 들어오죠. 왜냐? 요즘 가장 잘 올랐던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스시스왑, 연파이낸스, 클레이스왑, 그 다음에 1인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주로 덱스 거래소 화폐 교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뭐 다음에는 뭐 정말 좋은 코인이 있으면 차트별로 상황이나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디파이가 앞으로 대세고 앞으로 좋을 코인인 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당장 투자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엄연한 허락장이에요. 제가 아까도 귀뜸 드렸죠. 금리 인상 이후부터 오를 것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3월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자산들의 충격을 일단 받아요.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투자 적기예요. 지금 하지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알아봐요.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바닥이 잡혀질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스테이킹, 직접적인 그 차익 거래를 통한 투자 힘드신 분들은 스테이킹, 디파이 쪽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지금 생태계나 시장상을 보면서 투자 적기를 기다리자. 제가 투자 적기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흐름은 이런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힘들어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근데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코인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김선생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